사랑해요. 맵. 안녕하세요, 아세씨. 몸은 좀 괜찮으신가요? 휴이. 전 지금 하세 언니와 생태탕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한강집이라는 맛있는 곳을 가고 있어요. 41년 전통이래. 맞아. 여기가 근데 아, 나 여기 와봤어. 여기 진짜 맛있는데? 맞다, 언니 여기다. 저희 두 명 메뉴가 딱 이렇게 나와 있어. 저희 매운탕 2인분 먹다가 더 시킬게요. 여러분, 메뉴는 김치, 상추, 마늘 이렇게 있습니다. 올려줘도 됩니다. 마늘 목살이래. 여기 딱 메뉴가 이 두 개밖에 없어. 제가 고기를 이렇게 다 올리는 이유는 저는 처음 생기는 게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안에 거 먼저 꾹꾹 빼고 밖에 거 안으로 넣어. 근데 다 시켜줘. 너 한 개 다 먹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 곤이 추가했어. 맛있어. 나 여기 살았었잖아, 언니. 왜 준혁이 보고? 아니, 그냥 지나가려 하는데 박준혁 씨가 회계 사무. 난 이준혁이었다고. 아니. 어, 저 뭐야? 어, 뭐야? 여기 뭐 구슬 팔아? 네. 우와. 저는 배 도라지 차 시원한 거랑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요. 토스트도 돼요? 네, 토스트 있어요. 아니면 베이글 드셔도 돼요. 아니 베이글은 제가 베이글이라. 아 너무 딱딱해서? 예? 토스트 드려요? 아 네네. 카레 토스트 드려요? 네. 근데 여기 돌들은 뭐예요? 아 이게 수정이에요. 진짜요? 크리스탈 되게 비싼데. 아 여기가 힐링 카페네. 수정 특유의 힐링 기운을. 아 여기 다 돌이야. 아 여기 오 황치리 자연 치유 이거. 여기 이제 몸에 좋은 것들 말고 배도라지가 되게 센스 있게 나와. 먹이 좋은 배도라지. 뭐가 존나 맛있어. 맛있다. 뭐가 몸에 좋은 맛이야. 하얗고 존나 맛있다. 맛있어. 토스트 진짜 맛있다. 내가 먹어본 카야 토스트 중에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그 뭐지 제 동생 중에 세이라고 알아요? 유튜버? 아 저기 그분 알지. 안녕하세요. 오빠 저랑 세이랑 듀엣으로 개그를 나가게 되면 개그맨 선배님으로서 저희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으로 가능성 있지. 둘다 텐션이 좋으니까 에너지가 좋잖아. 그쵸.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도로. 그렇지, 오도로 오도시가 확실히 오도로가 아니고 오도시. 오도로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저랑 세이랑 오빠는 이제 성향을 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오도시는 저기 세이 그분이 치셔야 되고 니주는 네가 깔아야지. 오도시가 뭐야? 오도시가 이제 꺾는 거. 이제 니주가 자 웃기기 위해서 앞에서 깔아주면 오도시가 꺾어서 아, 웃기는 거. 그래 이런 거 만약에 언니가 야 저기 씨 떨어졌다. 어? 나 잘랐네? 이제 김영 오빠라고 SBS일 거야. 오빠가 개그맨이. 어. 저 개그맨 한 거 같아요. 어, 네, 여보세요? 언니 통화 되세요? 저 방송 중인데. 어, 세이야 왜? 아, 언니 근데 그 지금 이제 개콘 그거 뽑고 있잖아요. 핫세 언니랑 저랑 가능성이 있을까요? 맞는데.
경험이 없으신데. 13개요? 13개. 진짜? 아, 나 진짜 어려운 직업이라니까, 진짜. 네. 세 번이요? 아, 근데 제가 말씀 많이 들었어요, 니나님. 저, 네, 아, 전 핫세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술 한잔 꼭 같이 먹고 싶어요. 네. 언니, 그 삼겹살 구워 먹은 데서 먹고 싶어요. 어, 네, 알겠어요. 아, 네. 네, 전화 통화 감사합니다. 네, 네. 근데 루미는 두 번이나 붙었대. 최종까지 붙었잖아. 근데 슬슬 나올까? 잘 먹었습니다. 어, 이제 우리 영화 보러 갈 거거든. 어머, 바이바이바이. 안녕.